안녕하세요, 문츠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코스트코 하면 떠오르는 피자랑 불고기 베이크가 있죠. 그 불고기 베이크를 이 바게트로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불고기 베이크만 하면 좀 심심할 수도 있으니까 크림새우 베이크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요 불고기 양념을 준비했고요. 불고기 양념은 저번 지난 영상에 했던 그대로인데 간장 2, 설탕 1, 맛술 1, 참기름 1, 그 다음 마늘 1스푼, 이게 끝입니다. 그리고 크림새우는 이따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일단 불고기 소스에 고기랑 버섯, 양파 원하는 만큼 그냥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뭐 하루 정도 재우면은 좋겠지만 저는 재우지 않고 그냥 바로 주물주물 한 다음에 바로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고기를 익혀주겠습니다. 자, 끝났고요. 강한 불로 이렇게 밑에 소스를 많이 날려주셔야지 빵이 들어갔을 때 이쁘게 되지 않으면 빵이 좀 질척질척거립니다. 소스가 많이 들어가면은. 그리고 이렇게 하루 정도 재워두지 않고 바로 구우실 때는 이렇게 고기 작은 거. 하나 드셔보시고, 만약에 간이 부족하면 소금, 후추를 조금 더 하시면 돼요. 소스를 더 붓지 말고. 전 딱 좋습니다. 후추만 조금 더 넣겠습니다. 자, 그러면 불고기는 완성. 자, 요거는 일단 빼두고, 크림새우를 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새우는 주물팬이나 스텐팬이 좋습니다. 코팅팬보다 맛을 좀 이끌어내야 돼서. 자, 머리 요 정도 일단 볶아줄게요. 이거는 먹는 게 아니고 새우 크림의 제대로 맛을 내기 위해서 약간 소스를 위해서 일단 볶아만 주는 거예요. 여기서 버터를 넣어줍니다. 소금간 살짝 하고요. 자, 마늘 한 두 알 정도 짜줄게요. 다진 마늘 쓰시면 됩니다. 지금은 약불인 상태인 거예요. 약불인 상태. 요거는 뭐 이대로 뭐 좀 더 바싹 익혀서 술안주로 드셔도 되지만 저는 버리겠습니다. 제가 새우 껍질을 안 좋아해요. 자, 여기서 새우를 넣습니다. 새우도 노릇하게 다 익혀주시면 됩니다. 이게 그냥 크게 해도 되는데 반틀씩 잘라야 될 것 같아요. 이 바게트 안에 넣었을 때 좀 씹을 때 더 좋을 것 같거든요. 하나 길게 하면은 이렇게 씹을 때 막 쭉 딸려올 것 같아서. 뭐 버터에다가 마늘에다가 새우를 볶았기 때문에 이것만 해도 어마무시하게 맛있습니다. 이거 그냥 밥반찬으로 드셔도. 자, 이제 여기 눌어붙은 애들을 좀 이렇게 드세요. 육수를 부어주면 좋은데 맹물을 부어줘도 괜찮습니다. 한 컵 정도 넣었어요. 한 컵. 이렇게 천천히 긁으면 밑에 눌러붙었던 애들이 다 일어나요. 그 다음 여기에 크림을 좀 부어줍니다. 크림 150ml에서 한 200ml 정도 부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살짝 걸쭉해질 때까지 졸여주면 끝이에요, 그게. 그때 거기에 파마산이나 치즈가루를 좀 넣어주시면은 조금 더 걸쭉해지는데 빨리 되고 좋습니다. 자, 크림을 졸이는 동안 빵을 좀 손질할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속을 파내고 안에 재료들을 집어넣은 다음에 오븐이나 에어프라이어에 구워내면 끝입니다. 조금 큰 것 같긴 한데 조금 잘라볼게요.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속을 파내면 됩니다. 뭐 숟가락 같은 걸로 해도 꽤 잘 파져요. 자, 이렇게 하나는 불고기, 하나는 크림새우, 그리고 얘들은 막 찢어서 저기 크림새우에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요 입구, 뚫렸는 입구 막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여기 빵이랑 치즈를 조금 갈아 넣으면은 이렇게 속에 넣을 수 있게끔 걸쭉해집니다. 이때도 간을 보시고 소금간, 후추간으로 간을 맞추면 돼요. 기똥차다. 와, 진짜 맛있습니다. 그럼 빵에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별거 없습니다. 여기다가 모짜렐라 채워주고 불고기, 그다음 또 모짜렐라, 불고기,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차곡차곡 치즈랑 안에 속 재료를 막 쑤셔 넣어서 주면 됩니다. 자, 이게 끝에까지 오면은 이렇게 빵 같은 걸로 마지막에 그냥 입구 이렇게 대충 막아주고 오븐에 구워주면 됩니다. 크림새우도 똑같이 이렇게 넣어줄게요. 자, 이제 다 채워 넣었으면은 오븐이나 뭐 에어프라이어에 넣고 뭐 한 180도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치즈 녹을 정도로만 돌려주면 됩니다. 저는 뭐 한 10분 15분 돌려볼게요. 자, 이제 꺼내고 조금만 식혔다가 바로 잘라서 먹어보겠습니다. 자, 완성입니다. 한번 잘라볼까요? 잘라보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다음 새우 크림. 와, 죽인다 이거. 장난 아닙니다 이거. 와, 진짜 맛있겠다. 그러면 또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한 입. 아, 치즈가 여기 숨어 있었어요.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코스코보다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와, 이 바게트의 바삭함이 훨씬 더 맛있게 해줘요. 코스코의 베이컨은 약간 뭐 조금 두툼한 또띠아 만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또띠아로 해도 되는데 바게트로 하면은 바삭하게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오히려 더 기대되는 이 새우 크림 베이크. 와, 죽여줍니다 이거. 먹어보겠습니다. 와, 기가 막힙니다. 이게 진짜 눅진한 새우 내장에서 나오는 그런 정말 끈적한 맛이랑 치즈랑 빵이랑 기똥찹니다 이거. 와,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요거 집에서 아이들 간식으로도 정말 좋을 것 같거든요. 간단하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